네,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두 번째 시간, 2023년도 경제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상기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려면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했는데 올 한 해 반도체주가 부침이 심했습니다. 굉장히 업황이 안 좋다는 전망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 수요가 줄면서 재고도 늘고 있고 네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올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시점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가장 그 수요가 민감한 것은 PC라든지 스마트폰부터 이제 수요가 둔화의 조짐이 차근차근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것이 1, 2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그 서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수요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올해 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그렇게 하향 조정이 일어난 것은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말이죠. 수요가 갑자기 내려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그 2020년부터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시대 때 일어났던 수요, 그때 발생했던 수요가 돌이켜보건대는 말이죠. 좀 과잉 수요 또는 향후에 일어날 2, 3년간의 수요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온 것이 이때이죠. 그래서 네. 2분기 때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 리뷰가 일어난 것이 스마트폰, PC 수요로 일어났고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그나마 그 버팀목이었던 서버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고 가격 인상, 반도체 가격이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익 하향 조정은 3분기부터 실제 일어났고 그 피크, 하향 조정이 극심화된 것이 지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10월 달에서 11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이익 추정이 내년 것이 상당히 나빠지는데 그것에 이루어지는 시점이 그다음 6개월 정도 걸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근거는 코로나로 인한 과잉 수요가 일어난 것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과잉 수요가 현실 인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렇게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업황이 최악을 지나서 네.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이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도주로 올라간다.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좀 이른 시점이 있고요. 좀 빠른가요? 네. 내년도도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눈다면은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이나 또는 상반기 어느 시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고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보통 한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을까지는 모른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도 보면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갈새 어떤 재고 조정의 효과, 그래서 이익이 더 마이너스가 덜 나고 바닥을 치는 시점은 아마 2분기, 3분기 어느 시점으로 본다면 말이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도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런 뭐 결정은 좀 시기가 빠른 점은 있다. 네, 그렇죠. 일단 좀 감안을 하고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주도 반도체 주에서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 실적도 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뭐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네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 이익의 컨센서스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분기, 3분기 때는 3분기 초반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2개월 사이에 급작스럽게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의 컨센서스 잡혀있는 애널리스트 숫자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따라서 그 내년도 삼성전자의 어닝이 이익이 올해 대비했을 때 뭐 적어도 30% 많게는 50% 정도 하향한 30조 전후 또는 20조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 거의 맞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폭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한데 네. 하이닉스 적자네요. 그렇죠. 대폭의 적자인데 이게 2조 적자냐
7조 적자나 이런 흐름이거든요. 1, 2조 적자하고 7, 8조 적자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이익이 적자가 이제 마지막 큰 적자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좋아지냐 본다면은 아마 2분기까지는 적자폭이 그렇게 완화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3분기부터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반 보는 정도로 본다면은 아, 가능성도 반반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안 좋고요. 3분기가 2분기랑 비슷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반으로 본다면은 3조 이하보다는 3조에서 한 7조 정도 사이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게 5조건 2조건 7조건 이게 그런 전망은 북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크게 목표 주가는 가능하지 않지만 어떤 포인트 전환되는 포인트를 본다면 하이닉스는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자를 보겠지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급일 것 같습니다. 네네. 언제쯤 수급이 좀 풀릴 것으로 보시나요? 반도체 수급은 이제 공급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지금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웨이퍼 튜브나 생산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향후 투자 계획도 아주 크게 최소한 30%에서 50% 줄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급이 축소돼가지고 재고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거하고 맞물리는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이 그 분기점이 빠르면 한 3, 4월 달, 늦으면 6, 7월 달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재고 축소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될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대로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내년 여름 가을 넘어갈 때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공급 축소의 효과로 인한 수급의 개선은 빠르면 2분기 중반, 늦으면 3분기로 바라보시고 주가가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도 1분기, 3월, 4월, 1, 2분기 사이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회복은 빠르면 2분기 말 그렇죠. 아니면은 뭐 3분기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주가가 선행하는 측면으로 보면 내년에 2, 3월 정도에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네. 어떤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 분기, 4, 4분기의 적자는 이제 거의 삼척동자도 아는 이 그 금융업계 있는 사람들 알긴 하는데 그 규모가 일부에서는 1조 가깝다. 적어도 몇천억이다 이런 나오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리먼을 하더라도 2008년도 4, 4분기에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적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한 5천억 정도 됐어요. 그때는 삼성전자 적자였죠. 1조 5천억 났을 때 삼성 하이닉스의 그 이 북밸류가 0.7배, 0.8배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의 적자가 아까 제가 앵커님 말씀드린 것처럼 2조에서 8조라 그러면은 북밸류가 순자산 가치가 8만 원 중반대 나오거든요. 8만 원 중반대 0.78배면 6만 원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12년 전과 달리 반도체 업계가 몇 개 안 되죠. 그 삼성 하이닉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술력은 높거든요. 10년 전보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마도 0.8, 9배 정도 상단인 아마 8만 원 정도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그보다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좋기 때문에 네. 1.2배 정도 한 5만 원 중후반 정도가 바텀으로 일단 여겨지고 있습니다. 5만 삼성전자는 5만 원 중후반대가 지금 바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다시 5만 전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6만 전자 회복을 위해서 오늘 뭐 준비 중이고 오늘 약간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5만 9,8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철저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비슷한 건데요. 과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14년 전보다는 좋기 때문에 북밸류가 그 당시처럼 1배, 0.7배 갈 필요는 없다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좀 나은 1.2배, 하이닉스는 아까 0.89배 정도가 바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건데 들어가는 시점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5번, 10번에 나눠서 들어가도 향후 3개월 뒤에 이익을 받았다 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려워요. 경제 매크로가 워낙 분석이기 때문에 과거에 10번 정도의 분할 매수했다면 지금은 한 30번 정도의 분할 매수하는 거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언제까지일까요? 아마 2월 달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에는 좀 더 뚜렷한 가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표 주가를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한 7만 원 초반까지 보고 있고 하이닉스를 10만 원 보고 있는데 그 언저리라든지 거기서 한 10% 모자라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3개월 뒤에 보이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보이는 것을 지금 확신해가지고 100%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분할의 횟수를 한 두 배, 세 배 좀 길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주가는 바텀은 여기서 한 5%, 10%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 5% 남짓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데 하이닉스는 좀 리스크가 좀 크고요. 삼성전자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르고 분할은 10번 나눠서 하시겠다 마음이 있었으면 그보다 넓힌 20번, 30번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할 매수의 횟수를 좀 많이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5만 원대 중후반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내년 3, 4월경에는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7만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 지금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TSMC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삼성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말이죠. 네. 제가 아까 목표 주가를 7만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8, 9만 원대를 낙관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7만 원이나 7만 원 이하도 있고 그러면 6만 원 후반에 7만 원대에서 8, 9만 원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되는 그 변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비메모리의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게 3, 4분기 실적 보니까 TSMC 더 밀렸잖아요. 네. 근데 TSMC도 파운드리도 지금 이제 오더가 줄기 시작해서 내년 1, 4분기에는 가동률이 50%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당분간은 삼성이건 TSMC건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인한 그 주가의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삼성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또 인텔이 투자하는 파운드리가 미국의 그 온쇼어 전략과 맞물려서 2024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멘텀은 2023년 가을, 겨울 지금부터 한 9개월, 10개월 지난 내년 하반기에는 2024년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삼성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면은 그거는 목표 주가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또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소진이 있죠. 네. 지금부터 지금 바텀을 찾아 나가는 내년도 초, 봄, 여름 또 봄까지는 그 파운드리로 인해서 비메모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멘텀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봄까지는 뭐 TSMC도 삼성전자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좀 약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